오토빌라의 멋스러움과 로맨틱한 신혼집이 동시에 느껴지는 집. 그리고 남들과는 다른 이 집만의 가구 배치가 돋보였는데요. 소파 앞에 깨끗한 흰 벽을 배치해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거실이었습니다. 또한 안방에서는 인디언 핑크의 커튼과 소품이 신혼부부 느낌을 한층 더 살려줬었는데요. 그리고 이 집의 하이라이트 공간, 아내의 로망 공간이자 부부의 데이트가 이루어지는 카페 같은 다이닝룸이 단연 기억에 남습니다. 밖에서 데이트하기 힘든 부부를 연애 시절로 돌려주는 고마운 공간이었는데요. 또한 꼭대기층에만 있는 서비스 면적인 복층 공간. 이곳은 노후빌라의 흔적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곳이었는데요. 30년 전 사용하던 벽난로를 그대로 남겨놓고 부부의 데이트 공간이자 가족의 쉼터로 애용한다고 합니다. 6년차 부부지만 신혼부부 같았던 오늘의 하우스 이웃들. 그 부부가 여러분께 꿀팁을 전수해주겠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중고 판매 사이트에다가 올려서 다 판매하고 왔습니다. 그래요? 네. 그것도 누구 거래요, 진짜? 왕만하고 왔습니다. 왕만하고 왔습니다. 좀 많이 주세요. 아무래도 이제 이걸 판매할 때 꼭 그걸 사시는 분들은 이게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평소 생활 모습이 궁금한데 대부분 올리실 때 딱 그 물건만 찍죠. 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그 물건들 사용할 때 평소에 좀 많이 찍어놓은 사진들을 갖고 있다. 팔아야겠다는 그 시점에 그 사진들을 좀 정리해서 올리는 방향. 그래서 미리 좀 사진들을 많이 찍어놓는 게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100% 가격에서 어느 정도 비용을 받는 게 잘 팔리는 세일 루어일까요? 그러니까 보통 자기가 산 가격을 자꾸 생각을 그렇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가격 내가 못 파는데 이러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건 생각하지 않고 지금 같은 이 중고 사이트에 그 물건을 얼마에 파느냐 그걸 먼저 검색을 해요. 빨리 팔고 싶으면 그분보다 조금 저렴하게. 가구는 운반비가 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러면 이 비용을 사는 사람한테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파시는 분이 부담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거는 사실 팔 때 서로 조율할 수 있어요. 뭐 반반 부담하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네. 혹은 내가 물건을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니까 직접 오시는 분들도 있고 아 그렇게 네. 아니면 차를 심지어 빌려서 오시는 분도 봤어요. 그래서 얼마나 모으셨어요? 그래도 이 가구들 살 때 정말 큰 도움이 되는 비용. 그렇게? 물건에 전세를 줬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이때까지 3년 동안 전세를 계약을 했고 이제 너는 이제 새로운 주인으로 가라. 이런 마음으로 이제 올리시면은 그러니까 보낼 때 이렇게 막 돈에 대한 개념보다는 그 물건에 대한 개념으로 그냥 간다고 생각하면은 좀 더 집착을 맞습니다. 버려야 돼요. 네, 집착을 버려야 됩니다. 네네. 맞습니다. 목요일은 하나뿐인 우리 집 스토리 하우스. 사랑이 넘치는 집에서 쭉 한결같이 신혼부부처럼 살길 바랄게요.